안 쓰고 싶었어. 아니, 자, 오늘 내정기였어, 순간. 오늘 할 게임 한국 무도구 가보도록 하죠. 저번에 강인함을 샀고, 오늘 그 강인함 스킬을 한번 써볼게요. 생각보다 제 개인적으로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더군요. 솔직히 고스트는 너무 사기 적폐라서 안 쓰는 게 나아. 솔직히 어여 어! 아, 모드가 안 나오는데. 쟤 왜 따라오냐? 쟤 왜 따라오지? 잠깐만, 쟤 왜 따라와? 쟤 모드 아니야? 아, 가짜 칼. 칼 색깔 보고 맞췄다. 야, 총 없냐, 총? 오케이. 오케이.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왔겠군. 찌질하게 팀킬까지 나네. 어, 뭐야, 강인함 아직 있거든요? 안 죽어! 강인함이야! 에헤! 뭐야, 한 명 더 있어. 이렇게 한 번 살 수 있어요. 이겼다! 아니, 이거는 써도 되지. 적폐 안 썼어. 이건 적폐 안 씀. 이건 인정해 줄 거지? 이 사람이거든요? 싫으면 시집가, 빠밤, 삐삐삐삐삐삐삐, 나 따끄샘. 아니, 한국 모드는 한국인이 모여있는 대신에 싸움이 좀 작게 일어난다. 나 시집 안 갑수고. 시집 안 가. 아, 역시. 이게, 솔직히 이게, 욕이 안 나오면 그냥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. 뭐 하지? 이게 뭐하? 야, 총 쏴, 뭐해? 이거야, 뭐해? 물음표? 어, 너 뭐함? 반대쪽으로? 야, 저거, 초보 같기도 하고. 너무 많이 쳐본데? 뭐야? 야, 건너 죽었어. 아. 아, 저 베이컨 대풀 삐삐. 어. 아, 모금치면. 저거 모바일이네요, 누가 봐도. 오, 씨.
여기로 와서 아니 아 나 진짜 아니 저기 왜 올라가냐고 아니 왜 나가? 킥 어? 아 영웅님이 나갔어. 이지? 야 너는 죽었어. 킥 이지 히어? 와 이건 좀 예 이건 좀. 참교 그거 했는데 네 라고 했어. 요 도서관 맵은 저도 처음이거든요. 이쪽 뒤에 비밀통로 있을 것 같고 됐고. 오씨 저 위로 올라갈 수 있구나. 저 사람 어딜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왜냐면은 보통이면은 보통 잘 안 따라오는데 따라오는 거 보니까 모드의 확률도 있다 난 생각 들을 것 같은데 모드 같기도 하고 또 왜 저기서 멈칫했을까? 올라가서 여기서 일단은 대기를 타도 되거든요? 모드다 또 나왔다 여기 위에는 없고 어느 쪽이지? 시체가 나왔던 곳이 맞죠 아까 따라온 이유가 있다니까 안 피했으면은 처벌 당할 뻔했어 왜 여기로 와 어? 떨어져 저 사람 렉이 좀 있나 본데? 킹? 박제도 아무 말 없이 가게 했습니다 와우 우와 뭐야 어떻게 맞췄어? 오 생각보다 잘하는데? 아직도 하고 있네 조용히 총 이펙트를 또 사야 되나 총? 이거? 총 이펙트가 없긴 한데 다 지켜보고 있다 카리팩트도 한 개 해볼까? 눈꽃 보이나? 어 보이네 나? 나? 그렇군 노노 역주행으로 해서 좀 조심조심 모여있으면 안 되거든? 내 생각해본 결과 어 저 아니야 저 아니야 저 아니야 저기야 저기 저, 아 나 반대네 씨야 저 누가 맞아요 근데? 아 이 사람이야? 이 사람이구나 와 크로마 보석칼? 스킬은? 강인한 있고 저 크로마 저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도대체? 30층도 두 개 있어야 되고 어두운 또 30개 있어야 되고 바나나 다섯 개 있으면 되고 근데 뭔가 안 살아 얼어붙은 가디언 하나 뽑고 무지개 아트럼 저거 뽑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무지개 화염하고 뭐냐 이거 말고 아니 칼 이펙트 상자 화형인가 그러면? 아유 모르겠다 난 다시 볼까?
얼어붙은 가디언. 크로마 얼어붙은 가디언 저거 생각보다 쓸만할지도? 봐야 할 것. 얼어붙은 무지개 하트, 무지개 하트. 그러면은 하트 이펙트에서 뭐야 무지개 하트 그런 거 없네. 무지개 하트, 무지개 화염 두 개 이걸 얻고 그 다음에 얼어붙은 가디언을 얻어야 돼. 근데 얼어붙은 가디언 어딨지? 생긴데 없어. 얼어붙은 거 이거네. 얼어붙은 상자 이거. 뽑아볼까? 위에 뜨네. 아, 스포하지 마. 어우, 씨. 요, 네 개 중에서 가디언 써야 돼. 얼어붙은 가디언 세트랑 얼어붙은 총, 어둠서리. 요거.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해. 이거 대신 뭐 쓸 수 있는데 뭐? 이 다이아몬드 보석칼. 근데 이건 로딩이 안 되네. 그러면 이렇게 가야죠. 캠핑 대치법. 근데 일단은 캠핑 하고 있으면 어디 들어가서 총 모은다. 근데 우리 반진하는 총알. 전진사 다들이 팝캐칼 사람. 팝캐칼이 사람이라고? 아이씨 나 그만 죽고 싶어. 어? 물음표? 아니 뭔 살인자가 나갔어. 근데 얘 히읗 겁나 지질 아, 샵샵샵카 후훗. 뭐라도 걸려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걸리네. 이제 제가 여기 또 꿀잼을 제가 안다 했죠.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? 가볼까? 딱 이렇게 하고 잠수 타면 됨. 뭔 후시야 무개념. 이렇게 빡쳤어. 샵샵샵 또 싸움 났죠. 근데 이거는 욕이 별로 없어서 내 맘인데. 근데 어질어질 하면서도 뭔가 멈춰. 뭐야 아까 여기 갔는데? 근데 왜 없었어? 아, 여기 있구나. 어우씨, 저 사람이었네. 근데 날 놓쳤어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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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! 런! 내가 뭐더 라고 하는 것 같은데? 솔직히 아니죠?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. 거짓말은 입만 벌면 자동으로 튀어나와. 오케이. 자, 오늘 이렇게 한국모드 해봤고요. 강인한 스킬 생각보다 쓸만하네요. 이제 총잡이하고 나 혼자 나왔어. 뭐 1대 상황이야. 근데 강인한 스킬 쓰고 가면 아, 나 쏘보셈. 아, 나 기습 해보셈. 할 수 있나 보자.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쐈어. 가만히 있었는데 맞았어. 안 죽어. 그 다음에 다가가서 죽여. 그러면은 아, 적폐 스킬 쓰는 사람들 맞네. 뭐야. 끝낼라 그랬는데 한 번만 더 해봐야고 가야겠다.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여기거든요? 이거랑
이거, 요거, 요렇게 해서 요 뒤에서 방수하면은 생각보다 잘 숨을 수 있다. 그래서 똥폼이 이거 있죠? 이것까지 숨으면 탁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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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 있어. 어 뭐야? 어 저 무개념. 킬 이즈이. 힛 복수장. 이제 안 된다며. 님 따라 한 건데요. 어떠세요? 아 좋네요. 저는 이렇게 한국 모드 해봤고요. 지금 끄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럼 이만 안녕. 바이바이.